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당신들의 금공강 고깔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아니 잘 몰라요. 예, 그 저희가 많이 듣죠. 아,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예예. 예. 어, 그럼 혹시 인트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린 고깔 고야호. 어,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고추 참치맨에서 고민 참치맨으로 돌아온 닉입니다. 아, 이 뒤에 참치는 절대 안 빠지네요. 바꾸고 싶은데. 아, 하여튼 오늘 인트로가 깬다 깨. 다시 할게요. 왜 이러지? 이게 다 참치 때문이야. 다시 할게요. 오늘 인트로가 꽤나 강렬했죠. 저희 당금도 무야호 코인에 편승 좀 해봤는데요. 어, 그 이야기는 패널 분들 모신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리, 오니 그리고 디디까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근황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돌아와서 별다른 근황 없지만 다들 개강을 하셨겠고, 저는 휴학생이라서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노나 해서 재밌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지내세요? TV 많이 보고 넷플릭스 보고. 부럽다. 부럽지. 다음 저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니오니 내게 다가오니 정말 내게 오는 거니 트로트를 좋아하는 남자, 미스트로트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 남자 오니입니다. 아, 멋있어요. 또 인사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네. 네, 진화해야죠. 아, 정말 제가 1화 때 녹음하고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이어서 근황이 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미스트로2가 얼마 전에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 또 제 최애 있잖아요, 디디님과의. 아, 동명이. 동명이. 그분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셔가지고. 아,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황은, 제가 지난 시즌 이제 알스님의 포지션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오, 명언 제조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어, 학회를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래도 당금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아주 좋아요. 오늘도 왔잖아요. 네. 어, 저는요, 일단 제 머리색이 바뀌었죠? 아, 그렇죠. 너무 이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이제 오도가 파란 머리 하고 왔을 때 좀만 기다려달라고 나도 빨간 머리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어, 네, 한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넘게 이제. 그래서 당근 캐릭터의 그 빨간 머리가 있잖아요. 드디어 통일을 맞네요. 시켰습니다. 그거랑 또 하나는, 어, 저도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집 컴퓨터로 오뉴 뮤지컬 티켓팅을 성공했습니다. 야, 박수!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박수 제가 안 사는데. 어, 오뉴 어떤 뮤지컬을 시작했죠? 태양의 노래라는 뮤직 상장 뮤지컬인데요. 그래서 오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5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올 예정입니다. 아, 그 오뉴, 제가 오뉴 얘기 나와서. 군대 있을 때 위문 열차를 한번 왔었거든요. 오뉴가요? 왜냐면 오뉴님도 그때 군인이셨어가지고 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잘생겼고 피부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보러 가는 건데. 아, 진짜 설레시겠네요. 아, 너무 설레요. 지금껏 제가 본 디디 표정 중에 제일 밝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근황 다 전하셨나요? 네. 네, 머리 색깔이 이제 새로 바꾼 핸드폰처럼 예쁜 디디님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제 근황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황이 딱히 없습니다. 뭐 새로 바뀐 환경이 있다면, 제가 학군단이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새 학기를 맞이해서 후배들이 생겼어요. 오, 오, 네. 그게 끝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제가 대학생으로 보낼 시간이 9개월 남았거든요. 올해 12월까지가 끝이니까. 그러면 대학생활 끝나면 바로 이제 군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왜 그래? 난 좋은데. 왜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계시죠? 안 좋아야 돼.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아, 난 이제 대학생이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 이러다가
솔로로 독거노인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 요즘 괜시리 그냥 조금 우울해지는 근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벌써 개강하고 한 주가 흘렀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인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느라 다들 정신없게 안 보내셨나요? 글쎄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한 만큼 설렘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 박수! 뭐야? 아, 뭐냐고요? 아, 인트로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지난 3화에서 파일럿으로 방송됐던 고깔콘이 드디어 정규 코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약간 실험작으로 DJ를 했던 코너가 이렇게 정규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고깔콘에서는 여러분의 가벼운 고민부터 어디 가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고민까지 들어드리고 또 그에 걸맞는 노래까지 선물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고깔콘이 시즌4 새 정규 코너가 된 기념으로 사연 당첨자분께 선물 하나를 더 드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뭐죠? 고깔콘이요. 네, 바로 고깔콘인 만큼 사연 당첨자분께는 노래 선물은 물론 고깔콘 기프티콘도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대박. 많이 보내야겠어요, 아주. 아, 그러니까. 이름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별거 아닌 고민 때문에 혹은 너무너무 무거운 고민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걱정인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당신들의 금공강 팟빵,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댓글 혹은 DM, 네이버 블로그, 쪽지,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빨리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고민은 탈탈 깔깔 웃으며 듣는 고민 솔루션 콘서트. 우린 고깔 콘이에요. 네, 정규 코너가 되고 나서 도착한 첫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디님께서 한번 그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고민은요 닉네임 해쭈님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8개월 차 파릇파릇한 새내기 직장인 혜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하루 허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날 또 출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8개월이나 지나 있네요. 혜주야, 너 이번에 취업 성공했다며? 그것도 서울에서? 아, 그러게. 서울인데 심지어 인프라도 빵빵해.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 어떤 것들? 이것저것 너무 많지. 혼자 즐기는 취미생활도 좋지만 나는 뮤지컬 동호회 한번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공연도 해보고 싶어. 헐, 그거 진짜 멋있다. 근데 그거 너무 너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수불제 아니야? 일이랑 병행하려면 난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은 나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좀 망설이고 있었거든. 이렇게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너무 두렵고 또 고민됩니다. 더 이상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아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당근 여러분들이 힘을 주세요. 사연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뮤지컬 동호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직장 생활 퇴근 후에 뮤지컬 동호회까지 한다면 사실 에너지 소모가 크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사도 외워야 되고 합도 맞춰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첫 고민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입사 8개월 차 직장인 혜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망설이는 편이신가요? 어떤가요? 그럼 그게 약간 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떤 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좀 되게 망설이는 편이었거든요. 되게 여러 번 고민하고 지금도 뭐 망설이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나이 때는 실패하는 게 당연하고 또 한번 부딪혀보고 속상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 나이 때는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네 나이 때는 해보고 후회를 해라. 그러면 그것도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당신들의 금공강도 지원을 했고 다른 동아리들도 지원을 하고 그 후로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항상 뭔가 망설이면 그 엄마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치. 내 나이 때는 당연히 뭔가 성공보다는 실패로 겪는 게 더 많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서 대학교 와서 좀 그런 게 변한 것 같아요. 괜히 본인을 열정맨이라고 하는 게 아니네.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열정맨이네. 엄마한테 고마워야겠네. 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망설임이 거의 없어요. 이런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면 무조건 저는 실행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이제 제가 1학년 때는 춤 동아리도 그래서 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해야겠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바로 이제 지원서를 켜서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멋있다. 방금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 아 역시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딱히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좀 하는 그 ISFP거든요. 아, MBTI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춤 잘 추세요? 저요? 그러니까 들어갔지 않았어. 제일 자신 있는 춤이 뭐예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사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 디디님은 아시겠다. 그 NCT 춤 췄었거든요. 진짜요? NCT 네. 뭐요? 네, 했던 게 보스랑 블랙 온 블랙 그게 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게 고3 2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애들이 고3에 그 제대로 된 정신이 깃들지 않았을 때잖아요. 복도에서 그렇게 보스랑 블루를 저희 반 애들이 다 같이 쳤어요. 아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네요. 와, 근데 저희는 한 마리에 그냥 뭔가 몸짓이었다면 아, 오니님이 한번 추는 것도 보고 싶네요.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거예요, 영상이. 찾아봐야겠다. 검색력을 이용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안에 찾아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엄청나게 망설이는 편이라서 항상 좀 뭔가 결정할 때 한 10번 정도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성격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막 망설이고 있으면은 혼자 아, 또 이런다 이러면서 아 지금 빨리 해 이렇게 좀 스스로를 다그치는 그래서 좀 고치려고 저도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면 네. 그래도 그만큼의 나중에 선택한 결과에 후회가 적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또 그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도 어차피 또 따라오는 거라서 네. 이제 고민을 계속하면은 아무래도 신중하게 뭔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후회를 적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이 망설이는 것도 약간 그니까 엄청 신중하게 고민해서 망설이는 것도 있는데 그냥 할까 말까 하다 흐지부지 되는 것도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후회되는 게 좀 많이 생겨서 저는 약간 망설이는 것 반 한번 부딪혀보자 반 약간 그게 좀 약간 섞인 상태라 이분이 약간 그 선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뭔가 하고는 싶은데 네,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근데 뮤지컬 동호회면 되게 뮤지컬 동호회가 약간 직장인들끼리 같이 하는 거죠. 약간 대학 동아리처럼. 그렇죠. 네. 와, 그것도 근데 또 나름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대학생들의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감정 표현이나 연기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약간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얘기까지 하자면 네. 저는 그렇게 고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A, B 중에 뭔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서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려요. 뭔가 정말 마음에 꽂히는 게 있었으면 내가 고민을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약간 새로운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더 관심이 가는 아예 새로운 C나 D 분야를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럼 A, B에서 아예 고민 자체를 안 하고? 네네네. 저는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진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혜주님은 진심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아 이건 제 경험에서 다른 거를 찾아라 뭐 이런 건가요? 만약에 뮤지컬 동호회는 혜주님의 진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였으면 뮤지컬 동호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순간 내가 직장 생활해서 힘든 건 맞는데 뭔가 더 끌리는 게 있었으면 고민을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합리적이에요 되게. 그치 일과 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혜주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러게요. 같이
같이 있어 계시면은 뭐 얘기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글로만 하는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번 노래를 각자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자신 없으니까. 이상한 노래만 가져왔습니까? 이상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완전 괜찮아요. 노래는. 제 노래가 자신이 없는 거죠. 아, 노래 자신이 없군요. 사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네네. 제가 이 코너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 제가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근데 제 기획 의도는 이 웃음 포인트는 정말 열심히 부르는 패널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 화에서 제가 살짝 아쉬웠던 거는 노래를 중간중간 뭐 스킵하거나 좀 살살 부른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었어서 매우 찔리네요. 오늘 한번 지켜보겠어. 무섭다. 나는 열심히 부를 거야. 우리 혼나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큰일 나네요. 저 이상한 노래만 들고 왔네요. 아, 나 어떻게 진짜 뭐 누구부터 그래서 불러요? 그러면 네. 그 이 코너의 아버지. 아, 좋아요. 언니부터 좋습니다. 홍보. 선지자께서. 왜냐면 저는 웃긴 노래는 아니고 좀 희망적인 노래를 가져왔어요. 이분이 이제 뮤지컬을 또 동호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웃는 남자라는 뮤지컬의 그 눈을 떠. 저도 좋아요. 아, 예전에 닉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노래를 가져왔고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와. 아, 기대된다. 그 눈을 떠 지금이야 가진 것을 나눠봐 자비를 베풀어줘 더 늦으면 안 돼. 여기까지.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먼저 할걸. 아, 망했다. 괜히 먼저 시켰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일단 되게 잘 부르는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도 될까요? 아, 네. 해주세요. 아, 해주세요. 아, 사실 이 가사 제가 부른 가사 부분을 보면 더 늦으면 안 돼라는 부분이 이분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아예 흐지부지 될 수도 있으니까 늦기 전에 얼른 그 마음의 눈을 뜨고 동호회에 조인해라. 조인해라. 네, 가입하셔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 되게 동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사는 걸로 쇼핑으로 치자면 고민을 한다는 건 그냥 결제만 늦추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일단 난 할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인 시기만 늦어지니까 그럼 빨리 조인을 하셔라. 약간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노래를 잘 불러주셔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떡하지? 저 심장 뛰어요 지금. 심장이 뛰는 디디님 이제 한번 해보시죠. 노래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네. 겨울왕국 OST인데요. 그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라는 곡이에요. 오, 너무 좋아요. 그쵸. 그 딱 대관식 시작하기 전에 안나가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맞아요. 거기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1월 달에 성대가 부었잖아요. 네. 그래서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밑밥까지 마시고요. 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아, 진짜 어떡해. 아, 그래서 아, 너무 높은데 잠깐만 조금만 낮출게요. 네, 낮추세요. 조정하시고. 아,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usic, there'll be light.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ll be dancing through the night. Don't know if I'm elated or gassy, but somewhere in that zone.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 won't be alone. 여기까지. 아, 죄송해요. 마지막 그 저음 파트가 아,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썰라썰라썰라 하는 그 그러니까요. 부분이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파트가 그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곳에는 네. 뮤직 음악도 있을 거고 빛도 있을 거고 난 밤새도록 춤을 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상하지만 나는 어쨌든 거기 어디 있을 거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외롭지 않을 거야라는 파트잖아요. 네. 약간 그게 혜주님이 무대 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이 노래를 우와. 들으면서 모습을 상상하면 어떨까 해서 상상을 했을 때 가슴이 뛴다면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디디님 혹시 영어 배우실 때 네. 영국 선생님한테 배우셨나요?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발음이 와. 영국 발음이. 셜록 발음이. 아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책 서적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네, 좀 독학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멋있어요.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보통 first라고 발음하는데 계속 first. 맞아. First. 저도 그거를 듣고 뭐 갑자기 영국 이러면서 first랑 언론이 참 영국 발음이었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The first. 박수. 박수. 이야. 네, 대박이다. 이게 뭐야? 이야.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 거는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혹시 아리님 아리님 먼저 해주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노래하는 게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리네요. 저는 제가 가져온 노래는 뮤지컬 넘버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선곡을 했는데 이걸 부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이런 건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근데 와, 가사가 진짜 너무 마음 와닿네요. 맞아요. 이거를 가사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이제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이게 뭔가 좀 직장 생활의 피로와 부담감을 벗어 던지시고 그러면 이제 확신이 남을 거다. 확신이 생기실 거다 하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노래가 다들 멋있네요. 한 분만 지금 웃지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저번 파일럿 때는 굉장히 가볍고 저질스럽게 나갔는데 이렇게 제가 성공을 뭔가 잘못해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마음에는 네, 왜냐면 저의 기획 의도가 딱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노래. 우스꽝?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해보세요. 예, 저는 일단 노래 부르는 밴드 이름이 쓰레기스트예요. 와우. 이름부터 강렬해. 네. 예, 오디션 프로에도 나오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게 음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으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부르면 또 디디가 삐 처리한다고 저한테 욕할 것 같은데 가사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의미가 아니라 가사를 쓴 의도가 우리 작성자분이랑 좀 맞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뮤지컬 동호회 하고 싶네, 고민이 되네, 하지만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좋아요, 것 같아서 되게 그 이유가 신선하네요. 우리는 가사에서 가져왔는데 저는 가사가 다 의미가 없는 노래라서 하고 싶은 말들을 써놓은 가사라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뭐 기타 치는 여기 이 새끼, 테니스는 저기 저 새끼, 거침없는 나의 스타일, 나는 노래하며 욕도 하지. 뭐 이런 진짜 아무 말 대답해요? 아무 말 다 뱉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가사를 쓴 이 밴드의 의도랑 작사자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의도가 맞아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하셨으면 좋겠다. 후기도 이렇게 같이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내주시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제 거 듣고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네, 이렇게 네 곡을 다 들어봤습니다. 가장 적합한 노래 선물을 골라야 하는데 어떤 걸까요? 저는 오니님 노래 한 표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저도요. 일단은 노래도 너무 다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가사를 그 노래를 가져오신 이유도 너무 좋았고 네네. 그래서 약간 이분께 정말 실질적인 솔루션? 내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쵸. 마음의 눈을 뜨고 동호회 조인해라. 그치. 그래서 저는 오니님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요? 네. 확정인가요, 그럼? 확정인가요? 만장일치인데. 좋아요. 그럼 저도? 나.
아주 만장일치로 잘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 아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두 번째 고민은 닉네임 가이니어라님께서 역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을 사랑하는 가이니어라입니다. 꽃갈콘을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저도 사연 하나 보냅니다. 제 고민은 바로 옛날 감성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이유는 2년 전만 해도 홍자가 짱이야. 어? 홍 몰라요? 어차피 우승은 홍자니까 당신은 좀 조용히 해요. 우리 홍자님 목소리 좀 듣게. 무슨 송가인이야 송가인은. 아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양반이. 딱 보면 몰라요? 우승은 누가 봐도 송가인 아니에요. 일단 우리 송가인님은 인사부터가 시그니처가 딱 있잖아요. 가인이어라 하고 인사하는데 거기서 끝난 거죠. 아우 제발 그만 좀 해. 그래봤자 한나 TV쇼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랬던 제가 어느 순간 가인이어라 양말을 얻다가 났나 가인이어라. 딸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가인 언니야 덕에 옛날 노래를 많이 듣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옛날 노래의 가사나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은아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 이제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2를 섭렵하고 나훈아 콘서트까지 보게 됐습니다. 완전 틀며들고 예며들고 그냥 난리 난 거죠. 그럼 저희 가족이 모두 트로트에 빠진 거냐고요? 아니요. 민호에는 진짜 그룹도 샤이니 아니랄까봐 얼굴에서 빛이 나네. 그치 큰딸? 아 그니까 이번에 그 나온 신곡 돈콜미 들어봤어? 돈콜미 돈콜미 이거 중독성 장난 아니라니까. 어머머 당연하지. 저희 엄마는 아이돌에 관심이 많으시답니다. 엄마가 저런 말을 하면 저는요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연자 타임을 가지곤 합니다. 전 제가 태어나기 20년 30년 전의 노래를 들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니 넌 왜 이렇게 애가 올드해. 너도 요즘 노래 좀 들어봐. Don't call me, don't call me. 어때? 신나지? 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데 또 한 번 현타가 시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언니는 06학번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막둥이인 제가 태어나기도 전 노래에 꽂혀 산 지 벌써 오래. 이런 저 비정상인가요? 위로 좀 받을 겸 당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가사가 좋은 8, 90년대 노래 소개해주세요. 한 소절씩 불러주신다면 진짜 땡큐베리 감사. 오, 땡큐베리 감사. 오, 요즘 다들 이렇게 레트로에 다들 빠져 사시나 봐요. 그렇죠. 사실 제가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연이 아닌가. 저랑 똑같으시네요. 근데 이제 네, 저희 집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저희 집은 다 같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누나도 좋아하고 네, 부모님 저 다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취향이. 그쵸? 네, 거기서 좀 고민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니님은 이제 가족이 원래도 트로트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부모님은 원래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 분출하시진 않았었죠. 분출? 네, 샤이 트로트 세력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미스트롯 이런 게 뜨면서 집에서 이제 TV가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약간 다 거실에 모여 있는 성향이 있는 가족이라서 채널권이 아무래도 어머니께 좀 있다 보니까 네, 강제로 처음 보게 됐다가 재밌더라고요.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빠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도 그 트로트로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니 오니 내게다가 오니 네 이거. 아 근데 저도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사실 요즘 노래를 진짜 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빼고는 몰라요. 근데 그 아이돌도 2세대 아이돌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3세대 아이돌은 저는 엑소에서 끝난 거예요. NCT? 그래, NCT까지. 그거 말고는 3세대도 모르고 제 플레이리스트 지금 보시면 죄다 2세대 노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여름에 그때 이공스 랭킹에서 알스님이 그 프랑스 노래 가져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제가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샹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반년 동안 또 90년대 아이돌 노래만 계속 들었거든요. 그 뭐랄까 90년대 그 특유의 멜로디와 그 서정적인 가사와 네, 그런 게 있죠. 나는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하면 뭔가 가슴 한쪽이 아련해지고 맞습니다. 뭔가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니어라님이 좀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가요. 그렇죠.
아리님은 노래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옛날 노래 좀 많이 듣는데 저는 트로트보다는 좀 뭔가 포크나 발라드 옛날 이런 뭔가 좀 토이 윤상 이런 쪽 많이 들었는데 저도 옛날에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친구들이 막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좀 구리다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레트로가 오기도 했고 그쵸, 맞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이제 옛날 음악을 많이 들으시니까 가이니어라님이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방금을 들으면 외로우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다 보면은 그 2000년대, 2010년대 뮤직비디오 가져와서 막 댓글 모음 이런 게 또 엄청 유행이죠. 유행이잖아요. 아마 요즘 세대들이 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닉님은 맞아. 음악 취향을 저희가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이 기회를 빌어서 좀 해명을 하고 싶은데. 아, 네. 왜요? 어떤 거죠? 뭐 청취자나 우리 당근 친구들이나 저의 음악 취향을 좀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상한 노래 들고 온다. 이게 제가 듣는 수백 가지 노래 중에 가장 비정상적인 것만 골라온 거고요. 아 그런가요? 나머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진짜요? 어떤 거요? 네? 정상인 것 좀 그러니까 말해줘. 하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여기 사연에 나온 노래는 한국 노래인데 옛날 노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80년대. 네. 근데 저는 60몇 년도, 70몇 년도 그 헤비메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락 음악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락 중에서 좋아하는 장르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혹시 그린데이나 뮤즈 들어보셨나요? 뮤즈는 네. 알죠. 그런 느낌의 락이 아니라 진짜 막 가죽 자켓 입고 나와서 기타 휘두르는 그런 음악도 좋아하고 머리 장발에 네네 그런 거.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장르가 거의 유행이 한 40년 지났기 때문에 좀 지극히 공감이 가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 대학 동기 중에 걔도 진짜 겉에서 보는 건 진짜 얌전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막 컬러링 완전 헤비메탈 락이고 걔 막 오아시스 그러니까 50-60년대 영국 밴드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락 음악 갑자기 되게 눈이 커져. 더후 롤링스톤즈 그 친구 아마 다 좋아할 거예요. 그 친구는 아예 집에 LP 플레이어가 있어서 LP숍 가서 그 50-60년대 영국 밴드들 막 LP판 사오고 내한하면 뭐 콘서트도 보러 가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닉님이 녹음 이래로 가장 지금 흥미로운 표정.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게 눈이 제일 커졌어요 지금. 제가 항상 눈이 풀려있는 편인데 오랜만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같이 이렇게 이따, 음악 그러니까. 공유를 이따 디디님 끝나고 같이 아, 그렇죠. 네. 하여튼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 예, 어쨌든 두 번째 고민은 집에서 어리디 어린 막내가 실은 누구보다 옛날 음악에 푹 빠져 살아 가끔 현타가 온다는 가이니어라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민에 대해서도 선곡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자, 누구부터 또 해볼까요? 역순으로 한번 갈까요? 역순으로요? 역순? 네. 아, 좋다. 제가 먼저 해야겠군요. 네. 저는 두 곡을 준비했어요. 오, 두 곡이나. 네, 건젠 로지스의 Sweet Child O' Mine이랑요. 오지 오스본의 미스터 크로울리입니다. 오, 그 건젠 로지스는 지난번에도 가지고 오셨던 밴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피해의식만큼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취향이 아까 수백 가지라고 하셨는데 거의 하나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생각해보니 똑같네요. 이 가사는요. 네. 그 노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노래예요. 오. 실제로 이 밴드의 보컬이 자기 약혼자한테 바칠 노래로 쓴 거거든요. 오. 결혼하고 한 달 만에 파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하. 바로 락스타의 삶입니다. 그런가요? 네. 가사 내용은 그냥 뭐 너를 보면 옛날의 향수가 생각이 난다. 뭐 너를 보면 기분이 좋다. 편안하다. 이 소리 계속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 옛날 사람들의 취향에 딱 맞느냐. 기타 연주가 되게 멋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 미국의 그 락 잡지 같은 음악 잡지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보면 가장 위대한 기타 리프 10개 중에 꼭 들어가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취향이시라면 이렇게 해외 옛날 명곡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었네요. 맞아요. 저 그 기타가 락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다 일렉 기타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그런 거 있을 약간 노래 그런 거 깔리면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너무 과한 게 아니라면 굉장히 맛을 살려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터 크로울리라는 노래인데 가사는 사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크로울리라는 아저씨가 뭐 흑마법사인데 이 흑마법사는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 나쁜 사람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그 기타 솔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되게 영화 같은 삶을 살다 갔어요. 24살에 비행기 사고로 요절을 합니다. 근데 이 미스터 크로울리가 이 장르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걸 최대의 명곡으로 뽑을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거의 헤비메탈의 제왕곡이라고 뽑힐 정도로 이 곡을 22살인가에 작곡을 해요. 지금의 제 나이보다 어리죠. 그러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소름 돋는 곡. 이거야말로 옛날 노래, 지금 노래 가리지 않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곡이라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진짜 닉님 한번 모시고 우리 당근의 맛 이런 데서 한번 음악 얘기를 한번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방금 들으면서 되게 음악 전문 라디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철수의 뭐 음악 테이프 이런 거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이러니까 장르별로 뭐 좋다. 이렇게 누구 하나씩 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락 파신다 그랬고 뭐 트로트 파시고 발라드 파시고 저는 이제 아이돌 파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그냥 다 같이 노래방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야지 자기 좋아하는 노래 막 한번 꼽내고 지금 노래 안 부르고 넘어가실 뻔했어요. 아 맞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그러면, 혼날 뻔했어. 다음 중에 한 곡만 간단하게 좀 불러주세요. Sweet Child of Mine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She's got smile. 가사 까먹었다. 허밍으로라도. 끝입니다. 좋은데. 가사가 뭔가 좋은 것 같아. 가사가 좋네. 들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가사 좋은 노래 추천해달라는데. 아이 가사. 허밍. 마음씨가 착한 분들은 다 그렇죠 그렇죠. 제 얘기가 너무 길었으니까 또 이제 순서로 넘어가 보죠. 다음 순서. 아이고 제 차례인데요.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가사를 그렇게 신경을 못 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 그냥 갖고 왔어요. 네. 무슨 노래냐면 김현철님의 왜 그래라는 곡입니다. 오 좋아요 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노래가 95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노래 중에 그 제일 신나는 곡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이니어라님이 좋아하셨으면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혹시 부를까요? 네. 그럼요.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뭐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알겠다. 저도 들었어요. 좋아요. 아이고 네. 오 이렇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죠? 스겜이네요 아주. 아 그럼 전가요? 아 네. 결국 또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아까 제가 그 90년대 그 아이돌 좋아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전 세계 내노를 하는 아이돌은 방탄이죠. 그 전에 그렇죠. 누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누구요? 원디렉션이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팬층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더라고요. 근데 노래 들으면 다 아는. 네. 방송에도 BGM으로 엄청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2세대라면 그 전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5인조 발라드 그룹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도.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세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이 그룹을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가사가 예뻐서.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보이 그룹인데 댄스곡도 있긴 했지만 발라드 곡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섯이 화음을 내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최애곡을 가져왔는데 1999년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최전성기로 만들어준 앨범 밀레니엄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게 Back to Your Heart라는 곡이에요. 멤버 중에 케빈 리처드슨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가 데뷔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케빈은 아직도 그 여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세상은 네가 전부인데 네가 내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되게 절절히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케빈의 솔로곡으로 나오려다가 솔로곡 버전도 있긴 한데 이제 음원으로는 5인 버전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까 뭐 한 달 만에 파혼하셨다 그랬죠. 네. 지금 이 두 분은 결혼해가지고 그 밑에 아주 잘생긴 아들까지 둘이나 바람직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제가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 중에 가장 최애곡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부를 그 가사 때문이에요. 이 가사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표현이. 그래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발라드라서 좀 또 한번 사과를 미리 드립니다. These arms of mine are open wide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 You are my world. What can I do? This heart of mine belongs to you. 라는 곡이에요. 이게 아 진짜 이거를 네.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These arms of mine are open wide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이라고 해서 내 한국어로 이제 좀 의역을 하면 내 팔은 언제나 영원토록 당신을 향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You are my world, what can I do? This heart of mine belongs to you. 여기는 당신이 내 세상이고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은 당신 거예요. 내 심장은 당신을 향해 있어요. 라는 이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파트가 맨 마지막 후렴구에 애드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사지를 보면 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멤버가 애드립으로 부르는 건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이 서사가 노래 서사가 딱 이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널 사랑해 미안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만이 내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이런 쪽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언제나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내게 돌아와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래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멜로디도 서정적이고 이거는 그래서 이 노래 파트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음원 말고 그 유튜브에 쳐서 콘서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진짜 이게 딱딱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노래 제목 좀 다시 알려주세요. 아,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Back to Your Heart. Back to Your Heart. 좀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부터 명곡의 느낌이 팍팍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 지구적으로 뜨는 뮤지션들은 다 그만큼의 탤런트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애드리브라는 부분을 상상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녹음실에서 그쵸. 발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 궁금해지는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제가 해볼까요? 저는 그냥 짧게 갈게요. 이제 1996년에 나온 노래예요. 근데 약간 사연자님이랑 관련이 있는 노래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목 자체가 뭐냐면 서주경님의 당돌한 여자라는 노래입니다. 당돌한 여자. 네, 이 노래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그냥 당당해져라. 당돌한 여자가 되어라. 자기 뭐 눈치 보지 말고 네, 자기 취향대로 노래를 들으면서 네, 이 노래도 좀 좋아요, 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가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불러볼게요. 네네. 아실 수도 있어요, 아마.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뭐 이런 노래거든요. 이 노래 맞아, 엄청 신나지 않아요? 네, 맞아. 되게 신나는 노래고 또 되게 스트로트계에서는 약간 스테디셀러 같은 맞아. 아직까지도 많이 리메이크도 하고 그런 노래여서 이 가이니오라 님이었죠? 당돌한 그쵸. 여자 들으시면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 요즘은 또 개성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트로트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연락 주시면 DM 주세요. 네. 이거 논외긴 한데 오니가 노래 되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예, 이 환경에서 적합한 이 음정을 딱 고르고 내뱉는 그러니까. 게 쉽지가 않은데. 진짜.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얘 체능적으로 뭐가 있나 봐. 춤도 잘 추고. 뭐가 있어요. 진짜 너무 데뷔하다. 부러워. 근데 춤을 보시면 또 실망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도 그 동아리 들어가는 게 어디야. 저는 진짜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본인은 가수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듭니다.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이렇게 한번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제 네 곡 중에서 가이니어라 님께 가장 적합한 노래 선물을 골라봅시다. 뭐가 일단 가사 좋은 노래인데 일단 허밍을 한 분이 하셨고. 아, 전 하면 안 돼요. 아, 저는 디디님 노래 네,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가사가 예뻤죠. 네, 가사가 정말 예쁘고 또 디디님 노래 잘 해주셔가지고. 어, 맞아요. 제국주의식 영어 발음 잘 들어봤어요. 제국주의식. 저도 아, 네. 디디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너무 네. 듣고 싶어요. 그 노래가 네, 설명을 듣는데 되게 궁금하고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영업 성공했네요. 가연이와라님께서도 그러면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이거로 정한 거죠? 그렇죠. 이걸로 네. 드릴까요? 네? 네. 저는 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닉은 어때요? 나 허밍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 노래 하겠습니다. 아~ 맞아, 아니, 가사 좋다고 하셨으니까. 가사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흥흥흥 하기만 했지만 진짜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쨌든 저희 그 이제 노래가 정해지면 마지막 코멘트라도 해드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누구님께 뭐 이런 노래 추천해드립니다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야, 역시 아버지는 달라. 야. 야, 역시 많이 배워갑니다. 디디님이 추천해주신 노래니까. 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고민은 가이니어라님께 저 디디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Back to Your Heart라는 곡을 선물해드립니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깔끔하네요. 네. 아, 이렇게 백스트리트 보이즈 것까지 다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고민입니다. 이번 고민은 오니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민도 역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내주셨는데요. 닉네임 원깅이님의 고민입니다. 윈깅이. 아, 윈깅이요? 네. 윈깅이구나. 저도 원깅이로 봤어요, 처음에. 네, 윈깅이님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 2학년입니다. 대학생 2학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21살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22살이랍니다. 하핫. 코시국 때문에 1학년을 집에서만 보내서 그런지 진짜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지 실감도 못한 채로 얼레벌레 지내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2학년이더라고요. 하하. 2학년이라는 걸 자각하고 나니까 취업을 슬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취업 카페에도 들어가 보고 그냥 무턱대고 블로그도 만들어 보고 대외 활동이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취업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막막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민경아, 난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야. 붙기만 하면 그게 제일 안정적인 삶 아닌가 싶다. 너는 진로 정했어? 난 돈이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진로를 결정하고 싶지 않아. 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느 순간 공무원을 알아보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뭐 솔직히 재수도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서 제 인생에서 큰 실패를 두 번을 겪고 나니까 무언가 도전하는 것도 약간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에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학교. 왜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만큼 빨리 길을 찾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 길을 찾는 게 쉽지 않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서 내용이 뒤죽박죽하지만 대단하신 당근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들은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당근 사랑합니다. 이야, 정성 들여서 쓴 사연이네요.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취업 고민은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쵸. 마음을 무겁게 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취업 보다는 그냥 진로 고민이 요즘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저는 선생님을 꿈이라고 하는데 일단 사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 쪽으로 가야 할지 그러면 뭐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교육대학원이라고 특수대학원이 있죠. 거기 네. 가면 일과 병행하면서 야간으로 교대원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이제 임용고시를 봐서 학교로 이제 선생님을 한다든가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시간을 고민하다 지나가면 바로 4학년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학기 정도 좀 휴학을 하면서 좀 더 진지하고 되게 좀 깊게 알아보고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그럼 휴학하는 동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격증이 필요하면 뭐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식으로 할까 요즘은 그렇게 좀 정리 중이에요. 그러면 휴학을 하신 다음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깊게 더 알아보시려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혹시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요즘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꿈을 되게 오래 가진 사람 치곤 되게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약간 제 스스로가 좀 한심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거야 이런 게 되게 강했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3학년이니까. 저 아무래도 고학번이 되다 보면 잘 나가다가도 스스로 불확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디디님이 뭐 휴학하고 뭐 탐색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진짜요? 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고학번이 되고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조급해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휴학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희님은 그럼 진로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른 여자 동기들은 이제 취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 취업을 하나둘씩 하더라고요. 그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뭐 이제 문과다 보니까 전문직도 많이 가고 로스쿨도 가고 뭐 이러다 주변에서 이렇게 가니까 제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는데 나도 회계사를 따야 되나? 나도 로스쿨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계속 그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민을 저는 다 끝내서 좀 확실하게 진로를 정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회계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언니님이 하고 싶으셨던 제가 하고 걸로. 싶은 그래서 관련된 학회도 이번에 들어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그렇게 딱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좀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이분께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계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가치에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까 아니면 안정적인 걸 할까 했을 때 사실 평생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쵸. 일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돈에 뭐 큰 뜻이 없으시다면. 네. 맞아. 저는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오니님 말씀에 아주 극히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아리님께서는. 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 4학년이 4학년이고 이제 친구들은 하나둘씩 졸업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4학년 제가 막연히 1, 2학년 때 생각할 때는 뭐 한 3학년쯤 진로를 정해서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뭐 취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도 하고 4학년이 되고 지금 졸업한 친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좀 뭔가 방황을 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부터 정해놨던 꿈인데 뭐 인턴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 4학년 때 깨달아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막연한 상황이 많고 아예 전공을 뭐 살리냐 마냐 뭐 이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취업 고민은 내가 지금 사연자분이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내가 진로를 지금 정해서 가야지 한다고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어차피 맞아요. 또 4학년 때, 3학년 때 또 고민, 4학년 때 또 고민하고 졸업하고 고민 계속 고민의 어차피 과정이니까. 고민의 과정이거든요. 해서도 또 아니다 싶으면 이직을 네, 하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막상 딱 4학년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관심이 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딱 내가 진로를 지금부터 탐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것도 좋은데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니처럼 뭐 춤을 맞습니다. 출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다 네, 저도 네, 진로랑 관련이 없는 네. 것처럼 보여도 네, 또 다 관련이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학회가 문화산업 경영학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1학년 때 생각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 춤동아리 하고 솔직히 당금도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고 그쵸, 그런 관련된 맞아요. 학회에도 그 자소서 이런 관련된 거 엮어서 네네. 써가지고 들어가게 맞아요.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맞아요. 걸 하다 보면 저도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입장인 게 사실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만약에 진짜 안정된 삶이야. 돈이 많고 그게 난 진짜 행복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공무원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본인에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오니님 말대로 진짜 평생 뭐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지만 네. 평생 다닐 거면 평생이 힘든 거잖아요. 일로 그렇죠.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렵네요. 근데 진로는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영원히 고민하는. 맞아. 이제 사연자 분께서는 여기 그 사연 중에 오니님 대사 있잖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거야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사연자 분의 마음이라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직관적으로 하고 싶은 걸 일단 도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해보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 사연자분 주변의 환경도 사연자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사연자분 중심을 두고 그 주변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연자분은 고민을 할 거예요. 나도 안정적인 거는 안정적인 걸 하고 맞아. 좋아하는 걸 취미로 둘까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나랑 똑같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겠다 혹은 하고 싶은 게 내 인생의 1순위다라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다면 아마 이런 사연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든요. 그래 이 삶이 맞겠다. 그치, 역시 그치. 좋아하는 게 1순위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사연자가 명확하시다면 지금 당장 뭔가 불분명한 취업 준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시기보단 일단 해보시면서 생각을 또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좋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그것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노래를 네, 빨리 불러야겠네. 빠르게 노래를 한 소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빠르게 한번 노래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부터 해보실까요? 그러면 저부터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요 보아의 그 리틀 버드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인데, 네. 그러니까 가사 내용을 보면 작은 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새한테는 세상이 모두 두렵고 나에게 낯설고 되게 무서운 건데 마침내 내가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내 눈에서 뭔가 눈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꿈을 이루고 나면 그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는 알까? 약간 그런 노래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지금은 좋아하는 게 되게 이 세상이라는 벽 앞에서 되게 두렵게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 이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분도 꿈을 이루고 그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가져갔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빨리 불러볼게요. 네. 마침내 난 꿈을 이뤘죠. 넘어진 만큼 더 높이 뛸 수 있었죠. 날다 보면 가다 보면 내 세상 열릴까 이 눈물 의미를 마침내 알 수 있을까 라는 하이라이트 부분이었습니다. 좋다. 희망적이다. 그렇죠. 전 네. 이런 희망적인 노래가 좋더라고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어느 제가 바로 할까요? 네. 저는 아까도 이제 솔루션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찾아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2학년이시니까 굳이 지금 급하게 뭔가 취준을 시작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이거 되게 신선하다. 그렇죠. 지금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빠르게 불러볼게요. 네. Don't show up, don't come out, don't start caring about me now. 네, 이런 노래인데 이 나를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가사잖아요. 이 나가 취업 그 자체인 거예요. 내가 취업인데 날 신경 쓰지 마. 이런. 좋다. 네,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네. 아리님 하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스피디에. 네, 저는 자우림의 Something Good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재수를 한 거에 대해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가사가 담겨서 갖고 왔고 빠르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진 나쁜 꿈을 꾼데 말이야 뭐 이런 노랜데요. 네. 좋은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제 차례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역시 피해의식이라는 밴드의 헤비메탈 20백이라는 노래를 네. 듣고 왔어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이 선지자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네. 가사를 한번 시처럼 읽어볼게요. 네. 네. 자, 처음엔 이렇습니다. 왜 넌 아직 그런 구린 걸 하고 있냐. 머리를 꼭 그렇게 길게 해야 하냐. 진지하게 믿는 넌 너를 혼내주고 싶지만 사실 나도 잘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쩌겠어. 헤비메탈 이즈백.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해석해주세요. 1분 남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흔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이니까. 만약 하고 싶은 게 사연자분이 명확하시다면 헤비메탈 이즈백 들어보십시오. 자, 깔끔하네. 깔끔하다. 자, 이제 어떤 걸로 선물해드릴까요? 이번에 노래가 다들 희망적인데?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가사의 노래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아, 저 네. 아, something good이라는. 아, something good. 네. 저 이 가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니님 노래. 오니님 노래. 취업 당장 안 해도 되나요? 아, 저도 저는 이게 정말 공감했어요. 그럼 이거로 저 잠깐 입장 바꿔도 돼요? 네네네. 한 곳으로 바꾸세요. 너무 신선했어. 네, 그러면 취업 고민을 2학년부터 하고 있는 윙깅이님께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추천해드리면서 굳이 지금 시작 안 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님 조금 놀아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의 취지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걱정은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에 당첨되신 혜준님, 가이니어라님, 윈깅이님께는 꽃갈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일주일 내로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도 사연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요? 엄청 많습니다. 팟빵,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댓글 혹은 블로그 쪽지, 인스타그램 DM 와우.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까지 있으니까요. 이곳 중에 아무 곳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규모에 비해 채널이 많네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고민은 탈탈 깔깔 웃으며 듣는 고민 솔루션 콘서트 우린 곡깔 콘이었어요. 오늘 곡갈콘이 정규로 확정되고 첫 방송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특히 오니님의 경우에는 이 코너가 오니님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코너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더욱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니님부터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저번 파일럿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제가 틀을 잡기 위해서 역시 아버지 아버지로서 왔고요. 근데 너무 다 노래 잘 준비해주시고 잘 불러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는 여기 당근에 와서 처음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목 관리를 하고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잘 불러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렴. 네. 저도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고 싶었으나 앞으로 목 관리를 더 잘해서 잘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생각보다 자꾸 이렇게 또 사연을 한두 분씩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코너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는 가사를 좀 확실히 외워와서 허밍 안 할게요. 아, 좋아요. 아버지께 효도하는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감 다 들어봤고요. 내일이면 꿀같은 주말의 시작이죠. 날도 따뜻하고 봄내음이 가득 풍기는 요즘인데요. 봄내음 가득한 이번 주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날씨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한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디디, DJ의 닉, 패널의 아리, 오니, 또 디디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